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아, 이걸로 붙이면 보여드릴게요. 붙이면 되는데 붙일 때 한 번에 이렇게 뚫고 누르지 말고 끝에서부터 양쪽 끝을 잡고 엄지로 천천히 붙여 나가면서 이쪽 손이 위로 가 있어야 돼. 이렇게 내리면 힘들지. 위로 가서 조금씩 내려주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층이 완성된 것 같아요. 걸리는 듯한 형태로 잡으세요. 이것도 다듬기 전에 먼저 형태, 벌어지는 형태. 손이 많으게 하는 주현 씨. 너 어디 잡았어? 나 여기 확대해줘. 어? 나 잡혔다. KH 나 손이 많이 나지. 와, 해주신 것만 완전 정확해 보여. 오, 진짜 잘 보인다. 그러네. 뭐 UI 포인트 아닙니까? 저쪽에서 사진 하나 찍어드릴게요. 핸드폰 하나 주시면 이거 자기가 만든 거 들고 저쪽 테이블 뒤로. 이쁘다. 이쁘다. 어, 렌즈 꼈네? 오. 하나, 둘, 셋, 카프라. 귀엽다. 나 이거보다 솔직히 세련되게 만들었는데 내가 아이패드로 그렸거든? 어. 귀여운데? 근데 나는 빨강을 원했는데 약간 다홍? 그러네. 휴양자. 이거 그 선생님이 너무 웃겼어. 저 대학원생인데. 대학원생이에요? 그 논문서야? 네. 캐릭터 나와주시느라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 프렌즈. 지금 유튜브 프렌즈 해외 진출하는 거야? We are in 온건데 유튜브 이거 편집이다. No, no. 뭐 먹지? 정했어.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뭐 뭐야 하나? 이거? 이거는 가지 괜찮아? 바지 싫어하는데? 그래? 이게 근데 박준희 이겼다. 오. 박준희 이겼어. 저희 케이크 불어. 네네. 케이크 불까지 얘기하셨네. 여기? 어때? 개 맛있어. 진짜? 표정이 그렇게 일그러져 있는. 얼마나 맛있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섞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엉덩이 엉덩이는 하나일까 두 개일까? 엉덩이는 하나라는 사람들은 아, 그 이유가 있는데 나무 이렇게 뜨거나? 나는 한 개. 올라왔대. 배부르신가요? 네, 배를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배, 네 배. 여러분 플레어 치마 가려졌어. 혹시 벨트가 터지진 않으셨나요? 고무줄이요? 고무줄이요? 와 개좋아. 정말? 진짜 개좋아. 한번 뒤에 늘릴 수도 있어요. 저희 아 몇 살이에요? 이거 잘라야겠다. 이거 왜 컷. 어? 어떻게 뭐 한 거야? 엄마 속눈썹 붙였어요. 아, 10 몇 센치? 아, 몇 센치? 10mm로 붙였는데 다음부터 12mm를 하려고요. 아 이걸로 충분해 보여요. 아 케이크 줄게요. 안녕. 하나 둘 셋. 아 진짜 저장. 뭐야? 동영상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되게 축하합니다. 아, 처음이라. 사회 남친 생일이에요. 아, 싫어. 사회 남친 생일이에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늘 재밌게 생일 파티 겸 친구를 만나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을 지우기 전인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이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제품은 라비다 유스 프로테인 세럼이에요. 이 세럼은 속건조로 당김을 느끼거나 건조한 피부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세럼이에요. 유스 프로테인 세럼이잖아요. 그 말한 즉슨 단백질 세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제품은 40% 식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프랑스산 화이트 루핀이 피부에 탄탄함을 부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쫀쫀한 제형을 갖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오일을 품은 세럼 제형으로 스킵케어가 가능한 특별한 세럼이라고 해요. 스킵케어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피부관리법을 스킨케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바다만의 기술로 탄생한 듀얼 스프레이딩 시스템은 속은 채워주고 겉은 감싸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피부 관리가 가능한 스킨케어 세럼이에요. 듀얼 스프레딩 시스템은 세럼 속에 오일을 품고 있어 모두 흡수된 후 마지막에 순간적으로 오일 보습막이 씌워지는 놀라운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일 속에는 자연유래 6가지 오일이 들어가가지고 좀 더 촉촉하고 보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까지 생각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습해 훼손을 막아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불필요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리필 용기로 환경을 한 번 더 생각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한번 얼굴에 발라보려고 합니다. 요즘 찬바람을 쐬거나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빨개져가지고 씻고 와가지고 발라보려고 해요. 일단 세수를 다 하고 왔고요. 일단 지금 얼굴 너무 건조한데? 먼저 제가 원래 잘 사용하고 있는
달버 화이트 트러플 수프림 인텐시브 세럼을 일단 먼저 뿌려줄게요. 흔들어서 찹찹찹 해주고, 그리고 오늘은 한번 요것만 바르고 잡으려고 해요. 뉴스 프로틴 세럼 발라줄게요. 이게 굉장히 제형이 아까 말했듯이 쫀쫀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말했듯이 쫀쫀한 제형인데 이거 잘 쓰면 됩니다. 이게 편하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어가지고 바르기도 좋은 것 같아요. 얼굴이 많이 건조했나봐. 오늘 얼굴 왜 이렇게 빨개? 한 번 더 레이어링해서 발라줄게요. 얘만 바를 거여서. 이게 세럼 속에 오일을 아까 품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스며들고 나면 이렇게 약간 반질반질하게 오일막이 씌워지는 느낌이 있네요. 전 여기 볼 밑에 지금 빨간 데가 엄청 건조해가지고 여기랑 T존에 한 번 더 발라주고 있어요. 과제가 남은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